김치찜을 3만 원이나 받는다고요? 묵은지가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다고 그 돈을 받는데? 뭐야? 10년이나 묵은지라고. 자, 지금 가는 곳이 어디죠? 지금은 충북 진천을 가고 있어요. 여긴 뭐 먹으러 가는 거예요? 여기는 김치를 10년 이상 묵혀둔 묵은지로 조리를 해주신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가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충북 진천에 위치한 농민 셰프의 화련이라는 식당을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이곳은 며칠 전 우연찮게 허영만 선생님의 백방기행을 보다가 진천을 소개하는 방송에서 이곳의 묵은지에 대한 영상이 나왔는데 묵은지 전골은 서울에도 있고 굳이 멀리까지 가서 먹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접하기 힘든 묵은지라면 그 얘기가 달라지겠죠. 이곳의 묵은지는 무려 10년 동안이나 묵혀졌다고 하는데요. 저도 그 맛이 궁금하고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현장으로 비를 뚫고 한번 찾아가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입구는 전통 한옥의 느낌으로 뭔가 외관에서 느껴지는 건 경기권 외곽 지역에 위치한 고급 한정식집의 느낌도 있고요. 곳곳마다 장성이 광고를 제대로 해주고 있는데 저희는 비오는 날 가서 그런지 약간 을씨년스러운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안쪽 마당은 장독대가 많이 있어 마치 시골 외갓집을 온 듯한 감성 충만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요. 내부 인테리어는 가정집을 개조한 듯 되어 있었고 한쪽 벽면에 직접 제조하신 듯한 당금주와 이곳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많은 유명인들의 친필 사인과 고개를 들면 천장에 여러 방송 이력 등을 찾아볼 수 있었고 조용히 식사할 수 있는 내부 별실도 따로 있어 가정 외식을 하기에도 적당한 장소로 보입니다. 저희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정식 2인분을 주문했고요. 원산지도 다 국내산이고 조미료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10년 묵은지 희소성이 있어 그런지 가격대는 약간 비싸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건 먹어봐야 알겠죠? 주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메인인 묵은지 갈비 전골이 먼저 나왔는데요. 끓이는데 20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미리 세팅되어진다고 합니다. 일단 비주얼은 크게 썰려진 대파와 두부, 갈색의 묵은지가 항아리 뚜껑같이 생긴 그릇에 나왔고요. 정갈하게 세팅되어진 수저와 젓가락은 마치 고급진 한정식 집에 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밑반찬은 김, 냉이무침, 고추절임, 건호박무침, 건무조림, 콩잎, 콩볶음. 총 8가지 구성의 밑반찬은 계절마다 찬들이 바뀐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떤지? 하나하나가 정말 독특하다. 대체로 말려서 볶으시네. 아,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이곳의 모든 차는 기성품이 아닌 직접 만드신 천연조미료로 맛을 낸다고 하시는데 확실히 지금까지 먹어왔던 일반적인 반찬의 느낌과는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양념 맛으로 찬들을 먹었다면 여긴 재료의 향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고요. 요거는 저희 무농약으로 키운 무샐러드라는 건데요. 카영 선생님이 이걸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드레싱이 산화초 효소예요. 땅콩까지 100% 다 우리가 농사진 거. 그리고 요거는 자연산 버섯 잡채예요. 자연산 버섯에다가 저희가 이제 무농약으로 키운 무 이런 거를 통으로에다 보관해 놓고 꾸미를 그것만 넣어요. 시중에서 사는 건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저희 시간장 그리고 효소로 다 단맛을 내요. 외간장 이런 건 안 들어가요. 메밀은 봄평 메밀이고 무는 저희가 무농약으로 가을에 키워놓은 거예요. 다 토굴에다 보관해 놓고 6월 달까지 써요 무를. 예. 이제 시간장으로 맛간장을 만든 거예요. 여기다 찍어서 드시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어가지고. 정말 정성스레 만들어진 잡채의 맛은 천연 조미료를 사용해서 일반적인 잡채보다는 건강한 느낌을 주는 슴슴한 맛의 잡채였고요. 쫀득한 느낌의 메밀전도 무의 식감이 아삭하게 살아있고 손수 만드신 시간장과의 조합이 굉장히 잘 어울렸습니다. 이 정도면 메인인 묵은지 갈비전골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돼지 갈비는 조금 들어가고 여기다 육수하고 묵은지를 무한리필로 줄여서 시원하게 끓여 먹는 게 컨셉이에요. 이게 통으로 들어가요. 네. 이게 지역 돼지고요. 아침에 받아서 오늘 하루 쓰는 거예요. 김치가 10년 된 거예요, 사장님? 10년이 더 된 건데 특허 낼 때 10년지 때 특허를 냈어요. 그래서 10년지에 이름이 10년지예요. 사실은 10년이 더 된 거예요. 10년지, 13년지까지 섞여져서 나와요. 저희가 왜냐면 묵은 거를 자꾸 소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사이드가 다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홍어 삼합인데 홍어는 목포산 홍어고 돼지고기는 지역 돼지. 산태살. 그리고 얘는 5년 묵은지예요. 홍어 삼합에 쌓아놓은 건 5년 묵은지.
정식 메뉴엔 홍어 삼합을 맛볼 수 있게 몇 점이 나오는데요. 돼지의 사태살과 목포산 홍어, 5년 묵은지의 조합은 과연 어떤지. 먹어볼게요. 소가 뚫려서 암모니아 때문에 너무너무 부드러워. 거의 씹히는 느낌도 안 들어. 쿰쿰한 맛의 묵은지와 콜라보한 홍어 삼합은 딱 막걸리 생각이 간절하게 드는 맛이었는데, 삼합의 맛보다는 김씨의 맛이 더 인상 깊게 남아서 솔직히 홍어의 맛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묵은지 전골이 끓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맛은 어떤지. 그냥 다 내가 처음 접하는 맛. 그래? 이게 되게 특이한. 그래서 진짜 특이한. 이건 뭐지? 상큼시큼한 그런 느낌인데. 국물의 맛은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맛이었는데, 일반적인 묵은지와의 비교가 불과하고 시큼한 감칠맛이 국물을 계속 땡기게 하더라고요. 두부 역시 부드러운 느낌으로 은은하게 고소함을 더해주었고, 묵은지의 구수함과 자극적이지 않은 감칠맛이 쫀득한 고기와의 조합도 상당히 잘 어울렸습니다. 시큼하고 뭔가 많이 묵혀져서 콩콩한 그런 느낌이 있다. 맛있다. 엄청 맛있는데? 쿰쿰한 맛건 이거지. 시래기. 시래기. 그 느낌. 그 식감. 밥이 필요하다 싶을 타이밍에 연잎밥이 나오는데요. 취향대로 연잎밥이나 솥밥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안에 있는 내용물을 살펴보자면 콩과 잣, 대추, 은행 등 여러 가지 잡곡들이 들어가 있고, 밥이 나올 때쯤 묵은지와 육수를 한 번 더 리필을 해주십니다. 10년 이상 먹힌다라는 게 진짜 이게는 처음 봤는데. 그만큼 여기 사장님이 성실하다는 거거든. 밥이 계속 땡긴다. 이 김치가. 내가 맛있게 먹는 걸 해볼게. 김치를 올려. 밥을 한 숟가락 떠요. 마라. 오멜. 찰기가 있는 연잎밥과 묵은지의 조합은 너무 잘 어울려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었군요. 한 가지 특이점은 유산균이 많아서 그런지 소화가 너무 잘 돼서 화장실을 자주 가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런 거 진짜 오랜만에 보나? 되게 오랜만에 보나?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잠깐 계산하기 전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저희 조상님 영상 허영만 씨 그 찍고 나서는 더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거 손님들한테 되게 미안하더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네. 번호표를 주고 못한다 그래 전화를 다 받았어요. 내가 전화 받아서 오시지 말라고 다음에 오시라고. 막 한참 고민했거든요. 아,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기다려 가고. 어제는 사람이 음잔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 음식 안 좋아해요. 네, 네 맞아요. 우리 음식이 건강 음식이긴 한데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네, 없어요. 네.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 길에 운전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식 2인분 총 6만 원이 나왔네요. 자 오늘 어떠셨나요? 사장님의 마인드가 거의 장인이야. 그리고 묵은지 김치찌개집을 너무 좋아해서. 단골집도 있고 하긴 한데 여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 전혀 조미료를 1도 안 쓰고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어 이 집이. 여기는 너무 자연 맛 그대로기는 해. 근데 우리는 외식에 너무 좀 질려 있고 뭐 어느 식당을 가나 이거 다 예측을 하는 맛이잖아. 근데 여기는 되게 생소해. 꼭 생각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 오늘은 충북 진천에 위치한 묵은지 화련 식당을 한번 방문해봤는데요. 저희는 정식 코스로 먹었지만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을 보니까 대부분 그냥 묵은지 갈비 전골만 시켜서 드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홍어와 연잎밥은 워낙 호불호가 있는 음식이라 합리적 가격에 맞춰 주문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결론적으로 10년 묵은지를 이렇게 요리해주는 곳이 어디에도 없었고 유일무이하게 이곳에서만 느껴볼 수 있는 맛이었습니다. 묵은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한번 방문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더 맛있는 주제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